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한국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영상 하단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RB2020 있습니다. 이쪽으로 친구 추가,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단기 매매, 체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체험 신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체험 신청 남기시면 됩니다. 한국 BNC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치료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역시 별로 뭐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고, 도대체 이 기사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동제약이니, 뭐 한국 BNC니, 국전약품이니, 등등. 그렇게 뭐 좋은 얘기나 혹은 뭐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재로서는 그 차트적인 관점으로밖에 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트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오늘의 흐름을 보고도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BNC 일단 단기 거래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몇 번씩 해줬어요.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도지도 만들어 보고 추세 전환도 시도해 보고 했습니다만 쭉 밀렸습니다.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분봉상 와가지고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1800원의 추세가 깨지면 이거는 단기 추세가 꺾이는 겁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800원이 당장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3일에서 최대한 5일, 일주일 안까지 놓고 봤을 때 1800원을 회복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이 길게 길게 질질 끌면서 1800원을 회복을 못하면 투심이 죽을 수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코로나 치료제? 아, 이젠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생기면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할 확률이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시나리오를 무조건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무조건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원앤투 구간인데, 투에서 여러 번 트라이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으로 가기 위한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안 되니까 줄줄줄 밀렸고, 그래도 원의 바닥 구간, 원 박스권, 첫 번째 박스권에 단기 반등 정도는 줬어요. 근데 여전히 투 구간으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2,000원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14,000원, 13,500원, 14,000원을 뚫고 갈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방 압력이 좀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만 원이라는 강한 라운드 피겨 구간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만 원에서 버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만 원이 깨지면은 호가가 바뀌죠. 50원씩 움직이던 호가가 막 10원씩 바뀌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BNC가 과연 그러니까 만원 위에서는 한 호가당 50원씩 움직여요. 50원씩 움직이는데, 만원 밑으로 깨지면 10원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 조금만 올라가도, 한두 호가만 올라가도 수익률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인데, 만약에 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아, 이거 뭐 백날 몇 호가 올라가 봤자, 이런 심리가 호가에서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박스권, 이 1800원의 구간의 중요한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지 않게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죠. 네,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단기 매물의 압박이 심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뛰어넘으려면은 이슈가 나와줘야 돼요. 이슈가 나와지면은 알아서 매수세는 붙습니다. 그리고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이슈가 과연 치료제에서 긍정적인 이슈를 뽑아내줄지, 아니면은 굉장히 또뭐 드라이하게, 아, 도대체 언제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 언제쯤 올라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죠? 그런 건 하등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사들이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시가 구간이 여기입니다. 타이트하게 보면은 요 구간에서 한번 버텨냈고 쭉 밀렸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뭘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붙기 위해서는 강한 호재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마한 뭐 실적이 어쨌네 첫째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실적이 어쨌네 첫째네 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나와줘야 됩니다.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있고요.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